안녕하세요. 나다 언니입니다. 10주 챌린지 2주 3일차 시작하겠습니다. 누워서 복근 운동 먼저 한번 해볼 건데요. 앉아있는 상태에서 팔꿈치를 바닥에 재놓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무릎을 끌어당겼다가 대각선으로 뻗었다 하는 위협 동작이에요. 준비하고 15번 한번 해볼게요. 준비하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 둘, 다리는 최대한 펼 거예요. 셋, 넷, 마지막 한 번만 더. 다섯, 잠깐만 다리 내려놓고 누워서 휴식할게요. 자, 이 동작에서 무릎을 팡 차면서 지금 배 쪽으로 옮기는 게 아니고 배의 힘으로 천천히 무릎을 당긴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제가 보면은 빠르게 빠르게 동작을 하는 것도 없지만 가속도가 붙이면서 운동을 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일정한 속도로 천천히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팔꿈치를 바닥에다가 드놓고 무릎 세워서 준비하고 시작. 하나, 둘, 무릎을 최대한 천천히 끌어당기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한 번만 더. 다섯. 다시 누워서 잠깐만 휴식할게요. 배에 힘 많이 들어왔나요? 아랫배 쪽에 자극이 좀 더 느껴지고요. 상체를 일으켜서 운동하기 때문에 밑배에도 자극이 좀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 다음 동작은 크런치 동작을 한번 해볼 거고요. 손끝을 지금 허벅지 앞쪽에다가 올려놓고 최대한 허벅지 스치면서 상체 위로 올라가는 동작이에요. 복근의 힘으로 상체를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준비하고 시작. 천천히 위로 올라갈 거예요. 하나,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와 주세요. 둘, 셋, 다섯 번 해볼 거예요. 네, 천천히 올라와 주세요. 다섯, 이어서 손끝에 너무 많이 힘을 주면은 일곱,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끝에는 너무 많이 힘이 들어가지 않게끔 여덟, 아홉, 천천히 최대한 위로 올라왔다가 내려주고 열. 다섯 번만 더. 하나, 둘, 후, 셋, 네, 마지막 한 번만 더. 천천히 위로 와주세요. 다섯. 자, 팔다리 쭉 뻗으면서 잠깐만 스트레칭 하고 다시 한번 해줄 거예요. 크런치는 상체를 위로 올라오는 동작이기 때문에 윗배 중심으로 많이 아플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올라올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올라오셔야지 내가 배가 아파가지고 조금만 올라가겠어 이런 느낌을 하면은 근육이 계속 성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올라올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무릎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볼까요? 자, 준비하고 시작. 하나, 둘, 천천히 위로 올라와주세요. 셋, 후,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후, 아홉, 열. 배 힘으로 상체를 올린다는 느낌. 하나, 꼭 계속 하시고요. 둘, 꼭 하면서 배꼽 척추 쪽으로 끌어당겨 볼게요. 셋, 후, 맨 마지막 한 번 더 위로 올라오면서 다섯. 다시 팔다리 쭉 뻗고 잠깐만 휴식할게요. 자, 일어나고요. 오늘은 덤벨을 이용한 동작을 한번 해볼 거예요. 2kg를 잡고 운동을 한번 해볼 거고요. 처음 동작은 덤벨 로우예요.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요. 발은 11자 해서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리시면 돼요. 엉덩이를 뒤로 쭉 빼서 허리를 편 상태에서요. 팔꿈치를 접으면서 위로 올라갔다가 내리는 동작인데 이때 날개뼈를 먼저 접고 팔꿈치를 최대한 위로 올렸다가 내릴 거예요. 팔은 지금 기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너무 접히거나 너무 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한번 해볼게요. 덤벨 로우 준비하고 날개뼈 먼저 움직일게요. 시작. 날개뼈를 접고 천천히 위로 갔다가 내리는 거죠. 하나. 이때 팔꿈치가 몸통을 너무 많이 벗어나지 않게. 팔꿈치를 넓게 펴지 않게끔. 셋. 넷. 팔꿈치 계속 몸통 치치면서 올라가셔야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앞에서 봤을 때 덤벨이 계속 수직으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다시 다섯 번만 해볼게요. 하나, 둘. 날개뼈 먼저 접어주고 팔꿈치 위로 올라올 거예요. 셋, 넷. 마지막 한 번만 더. 다섯. 덤벨 잠깐 내려놓고 휴식할게요. 덤벨 로우는 등 운동으로 겨드랑이 쪽 뒤쪽 부분이나 아니면 밑에 부분이 좀 아플 수 있어요. 덤벨 로우 처음 할 때는 날개뼈를 접었다가 팔꿈치를 위로 올라온 동작인데 지금 팔꿈치가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끔 주의하셔서 올라오셨다가 내려와야 돼요.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팔꿈치는 90도 각도, 너무 접거나 펴지지 않게끔 계속 그 90도 각도를 유지하셔야 되고요. 덤벨은 계속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준비하고 시작. 하나, 둘, 셋. 날개뼈 먼저 접고 팔꿈치 위로 올라올 거예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 둘. 팔꿈치 계속 벌어지지 않게끔 신경 쓰세요. 셋, 넷. 마지막 다섯. 잘했어요. 덤벨 놓고 잠깐만 휴식할게요. 상체를 숙여서 하는 동작이어가지고 상체 숙이는 동작에서 허리가 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내리셔도 돼요. 근데 대신에 허리가 굽어지면 안 돼요. 굽어지지 않게끔 엉덩이를 뒤로 살짝 빼서 하셔야지 허리 부담이 없어요. 이렇게 지금 허리를 펴져 있는 상태로 운동을 하면은 버티는 동작, 허리 자체는 버티는 동작이기 때문에 허리 기립근 쪽에도 힘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뼈가 아프다는 느낌이랑 길이 큰 그 허리 근육이 아프다는 느낌이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느낌이 사실은 좀 잘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그 뼈가 아픈 느낌은 뭐 찌릿찌릿하고 뼈가 눌리는 느낌이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근육이 아프다는 느낌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근데 내가 근육이랑 뼈가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르겠어 하면은 일단 자세가 허리가 펴져 있으면은 허리뼈에 부담이 그렇게 많이 있진 않고요. 만약에 허리가 이렇게 굽어져 있으면은 허리가 뼈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세만 잘 유지하시면 돼요. 자, 다음 동작은 레터럴 레이즈 동작인데요. 지금 덤벨을 들어놓고 위로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이에요. 우리 여러 번 하셔서 알고 계시죠? 자, 한번 해볼게요. 준비하고 시작! 15번이에요. 하나, 어깨 힘으로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이에요. 둘, 셋. 자, 내릴 때도 약간 버틴다는 느낌으로 내릴 거예요. 넷, 올라올 때도 팍 올라오지 않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한 번만 더, 다섯. 덤벨 내려놓고 잠깐만 휴식할게요. 어깨 근육 폭폭 찌르는 느낌 나시면은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처음은 한 할만한데? 이렇게 드실 거예요. 근데 보통 어깨 운동은 8번, 9번부터 엄청 무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아파요. 그게 좀 당연한 거고요. 바늘을 콕콕 쑤시는 느낌이 나셔야 되고요. 팔꿈치 아프다고 하시면은 살짝 접어서 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무게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팔을 펴서 동작을 좀 단순화 시켰어요. 그리고 너무 옆으로 하면은 어깨 뼈가 살짝 부딪히는 느낌이 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살짝 앞쪽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어깨 그 뼈가 되게 이렇게 꼿꼿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살짝 앞쪽으로 약간 말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쪽으로 하시면은 어깨 부딪힘 잘 못 느끼실 수 있으니까는 일단은 한번 해보면서 조정 한번 해보세요. 자, 두 번째 세트 해볼게요. 준비하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버티면서 내리셔야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번만 더 버틴다는 듯이 하나, 조금만 힘내요. 못하시는 분들은 둘, 이렇게 무릎을 살짝 튕겨서 하시면 좀 더 위로 올라올 수 있어요. 셋, 넷, 마지막 한 번 더, 다섯. 잘했어요. 덤벨 내려놓고 잠깐만 휴식할 건데요. 그 다음은 우리 스쿼트 동작이에요. 그래서 2kg 덤벨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제가 5kg 덤벨도 준비하라고 했는데 5kg 덤벨로 하셔도 돼요. 방법은 2kg나 5kg나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동작만 한번 익혀보세요. 발은 어깨너비로 벌려놓은 상태에서 발이 11자가 아니고 살짝 사선이에요. 그리고 무릎도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향해서 내려가야 되고요. 덤벨을 지금 이렇게 꽃받침 모양으로 해서 받출 거예요. 받친다는 느낌 주시고 이 상태에서 스쿼트를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돼요. 무게가 지금 앞쪽에 실려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체를 앞으로 하고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허리를 조금 더 세울 수 있는 동작이에요. 자, 스쿼트 15번 해볼게요. 덤벨이 너무 앞쪽으로 가면은 팔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몸통에다가 붙여놓고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발바닥 꾹 눌러서 허벅지 힘으로 올라올 거예요. 둘, 셋, 넷, 호흡은 올라올 때 후에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분만 해볼게요. 후, 하나. 엉덩이를 튕겨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다시 발바닥을 천천히 눌러서 허벅지 힘으로 둘. 천천히 최대한 올라와 보세요. 셋. 밑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오셔야 돼요. 넷, 마지막 한 번만 더. 다섯. 덤벨 내려놓고 잠깐만 휴식할게요. 덤벨 들었다고 해서 좀 더 힘들지 않나요? 스쿼트, 런지 아니면 다른 하체 운동에서 지금 하체의 힘으로 뭔가 동작을 왔다 갔다 수행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체에 힘이 없으면 자꾸 어깨를 튕겨서 올라오거나 내 무릎의 반동으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운동은 운동대로 힘들고 근육은 근육대로 발달이 되지 않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15번을 하고 있지만은 10번을 하더라도 정확한 동작을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꽃받침 모양으로 받쳐놓고 몸통에다 딱 붙여놓고 시작할게요. 준비하고 시작. 하나, 둘. 발바닥 꾹 누른 상태에서 위로 올라올 거예요. 셋, 넷, 다섯. 가속도 붙이지 말고요.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올라올 거예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번만 더.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다섯. 잘했어요. 오늘 5kg 덤벨은 여기까지만 쓸 거고요. 그 다음은 다시 2kg 덤벨을 들어 올려놓고 할 거예요. 잠깐만 휴식하고 물 마실 분들은 물 잠깐 마셔도 돼요. 다음 동작 설명해 드릴 건데요. 킥백 동작으로 우리 3두 운동 한번 해볼 거예요. 덤벨을 잡고 할 거고요. 엉덩이를 뒤로 빼서 허리 세운 상태에서 팔꿈치 딱 붙여놓고 팔꿈치를 최대한 폈다가 내렸다 할 거예요. 잘 하시는 분들은 허리가 완전히 수평으로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허리 힘들고 그 다음에 좀 잘 못하시는 분들은 상체를 반만 숙여놓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셔도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팔꿈치가 옆구리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12번 시작. 하나, 팔꿈치를 최대한 폈다가 내릴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내려올 때 버틴다는 느낌. 여섯, 일곱. 이때 상체가 너무 왔다 갔다 하지 않게끔 주의할게요. 여덟, 아홉. 잘 못하시는 분들은 자꾸 이렇게 휘청휘청거렸거든요. 열. 두 번만 더. 천천히 내려갔다가 하나, 마지막 둘. 잠깐만 내려놓고 휴식할게요. 팔 안쪽 부분이 아니고 바깥쪽 부분에 자극 확실하게 느껴지셨죠? 팔꿈치를 최대한 펴야지 삼두가 완전히 수축되기 때문에 최대한 폈다가 내릴 거예요. 최대한 폈다가 내리고 팔꿈치는 옆구리에 딱 붙여져 있고 팔 운동은 무조건 팔꿈치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공중에서 이렇게 유지 고정을 하고 하셔도 되지만 공중에서 하면은 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옆구리에 붙여놓고 하는 동작이에요. 자, 킥백 3두 운동 다시 한번 해볼게요. 허리 펴놓고 옆구리에 딱 붙여놓고 준비하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위로 올렸다가 천천히 내릴 거예요. 열. 조금만 더.
하나 마지막 한 번 더 해볼게요. 둘. 잠깐만 내려서 휴식할게요. 몇 번 했는데 뒤쪽에 힘이 엄청 많이 들어왔죠. 자, 팔 한번 톡톡 하고요. 그 다음에도 지금 어깨 뒤쪽 운동이어가지고 팔이 아픈 동작이에요. 이번 동작은 사실 이 명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라고 하는 동작이 있어요. 그 동작을 살짝 변형시킨, 좀 쉽게 변형시킨 동작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면 똑같이 아까 전에 킥백 자세처럼 하는데 이번에는 몸통을 사선으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리고 새끼손가락 쪽에 덤벨 머리가 위쪽으로 올라올 수도 있도록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새끼손가락을 최대한 위로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이에요. 그러면은 어깨 뒤쪽, 팔 뒤쪽 부분에 자극이 오는데 여기에 힘 들어오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몸통을 사선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새끼손가락 쪽에 있는 덤벨을 위로 하나끔 놓고 덤벨을 위로 올렸다가 내려오는 동작이에요. 자, 15번 해볼게요. 준비하고 시작. 대각선 사선으로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내려올 때 버틴다는 느낌, 여덟, 아홉, 열. 팔꿈치 구부러지지 않게끔 주의할게요. 하나, 둘, 자, 세 번만 더 해볼게요. 셋, 네, 마지막 한 번 더. 다섯. 잠깐만 내려놓고 휴식할게요. 어디 쪽에 자극이 왔나요? 어깨 뼈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뒤쪽에 자극이 느껴졌을 거예요. 팔 뒤쪽 부분. 아까 전에 금방 킥백 동작 했을 때와는 조금 다른 부위가 아픈 거 맞아요. 어깨 운동하고 있는 거고요. 어깨 후면 쪽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가 동작은 쉽죠. 근데 자극은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대각선 위쪽으로 올리셔야 돼요. 준비하고 허리 펴놓고요. 시작. 하나, 둘, 셋. 자, 내려올 때 약간 버틴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최대한 위로 올라와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한번 더. 다섯. 잠깐만 내려놓고 휴식할게요. 어깨 완전 그 뜨끈뜨끈한 느낌 드시지 않나요? 후. 자, 이제 마지막 동작만 하는데요. 업라이트 로우라는 동작이고요. 다시 덤벨을 들어 올려 놓고 할 건데 이번에는 덤벨을 완전히 붙인 상태에서 어깨 힘으로 천천히 팔꿈치를 위로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이에요. 이때 지금 손목이랑 팔꿈치가 이렇게 나란히 되지 않고요. 팔꿈치가 조금 더 위쪽을 향하도록 올렸다가 내리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15번. 시작. 팔꿈치를 위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올렸다가 내릴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어깨 쪽도 자극이 오고요. 승모근에도 힘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번만 더. 하나, 둘, 셋. 내릴 때 버틴다는 느낌. 넷. 마지막 한 번 더. 다섯. 잠깐만 내려놓고 휴식할게요. 어깨 쪽 자극이 왔어요. 어깨 부위가 그 앞쪽, 옆쪽, 뒤쪽 부분으로 운동을 하는데 물론 초보자들은 뭐 앞쪽, 옆쪽, 뒤쪽까지 운동을 막 세부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일단 다양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운동을 해봤는데 아까 전에 지금 숙여서 했을 때는 뒤쪽 부분이 아팠고요. 얘는 조금 더 앞쪽 부분, 옆쪽 부분이 아픈 동작이에요.
자, 마지막 다시 한번 해볼게요. 팔꿈치를 위로 올려야 되는 느낌이고 덤벨을 위로 끌어올리진 않게끔 주의해서 할게요. 다시 준비하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어깨 힘으로 계속 들어 올리려고 하면 돼요. 여덟, 팔꿈치를 위로 올려야지 라는 느낌으로 하시면은 어깨에 힘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아홉, 열, 다섯 번만 더. 하나, 이때 호흡은 올라올 때 당연히 후겠죠? 둘, 셋, 넷, 마지막 한 번 더. 천천히 버티듯이 내릴 거예요. 다섯. 잘했어요. 오늘 사실은 어깨 운동을 조금 더 많이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자, 이번에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뵐게요. 지금까지 나다 언니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